계속해서 마켓 비하인드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나오셨습니다. 아까 인사는 했어요?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저도 잠깐 뉴스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전장에 제가 어제 아침 방송할 때 보니까 플러스가 나길래 외국인들이 수급을 외국인들이 이제 플러스로 하길래 아 오늘은 조금 이제 뭔가 좀 좋아지나 생각했는데 막판에 또 팔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어제 보셨어요? 저는 일단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사실 지금 펀더멘탈로 보면은 네. 지금 PBR 기준으로 어제가 1.08배? 1배 조금 넘는 거죠. 네, 그러면 보통 하단을 1.3배 정도로 봤었고요. 아. 1배, 1.3배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러네요. 네. 보통 이거 이제 어떤 위기급, 그러니까 금융위기라든지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고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 거기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근데 이제 문제는 외국인들이 지금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팔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게 확실한 팩트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왜 그런가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예. 펀더멘탈의 이슈는 일단 기술적인 패권을 갖다가 상실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외국인들이 입장에선. 예. 어쨌든 지금 그 메모리 칩 쪽에서는 글로벌 리더였었고 그러면 압도적인 리더였었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캐파는 여전히 뭐 캐펙스 기준으로 보면은 하이닉스 두 배 정도 되기 때문에 예. 훨씬 앞서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문제는 이번 3분기 실적에서도 확인이 되겠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부분만 보면은 하이닉스에 뒤지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거든요 지금. 그 반도체 부분만 영업이익을 놓고 보면 하이닉스에 뒤진다. 네네. 이거는 되게 상징적인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낮추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잘못한 거 또는 실수한 거라고 한다면은. 시장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동안 밝혀왔던 내용들이 제대로 지켜진 게 없다. 뭐 HBM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파운드리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ILS 했던 내용들만 종합을 해놓고 해서 봐도 삼성전자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몇 년 전에 17%일 때 TSMC를 잡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10% 초반까지 오히려 MS가 줄었죠. 벌어졌죠. 네. 거기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3나노를 먼저 한다는 얘기를 선언을 하면서 우리는 게이트 홀 어라운드로 바꾸면서 모든 걸 다 준비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도 고객을 확보를 거의 못하고 오히려 다 TSMC한테 오히려 넘겨주는 그런 모양새를 줬고. 그게 수율 때문에 그런 거죠? 수율이죠. 특히 TSMC와 같이 이제 파운드리 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신뢰거든요. 그렇죠.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수율에 대한 그 신뢰가 없으면 맡기질 못하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뭐 수시로 말을 바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거를 액면대로 믿어서는 안 되지만은 얼마 며칠 전에 그 리사 수라는 분이 AMD CEO잖아요. 네. 그 전에 삼성전자한테도 그 AI 가속기 관련해 가지고 협업 얘기하고 나오고 그랬었는데 TSMC 외에는 이제 자기네 AI 가속기 칩은 맡기지 않겠다라고 또 이게 무슨 의도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정황적인 부분들이 좀. 삼성전자를 그동안 바라봤던 글로벌 시장에서 바라봤던 삼성전자의 위상이 좀 많이 훼손된 거 이거에 대한 실망감이 시장에서 계속 지금 분출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사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저도 아까 뉴스 얘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약간 그 뭐랄까요 모래가루라고 해야 되나요 사막에서 우리가 모래를 딱 쳤을 때 흘러내리잖아요 이게 자꾸 그 말라 있어서 그 잡히는 게 없네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정도 떨어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의 위기급의 PBR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라는 게 이사님 분석이신데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거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제 더 소위 말해서 이제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투자자분들한테 저희가 말씀드릴 때. 지금 이제 바닥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건 되게 좀 꺼려지네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펀더멘탈로 봤을 때는 바닥인 건 맞다. 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진보하지 못하고 뒤처지기 시작하면 사실 우리 앵커님도 그렇지만은 저희 세대에서 인텔이라고 하면은 뭐 제국이잖아요. 제국이었잖아요. 네. 반도체. 네. 근데 지금 누가 인텔을 제국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지금? 주가만 봐도 그렇죠. 그냥 동네 바보형 취급받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근데 이제 그런 이유가 결국에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계속해서 시장을 리드하지 못하고 뒤처지기 시작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경쟁력이 처지기 시작하면은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소외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소외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존폐까지 갈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까지 이제 발동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지금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이제 좀 처진, 뒤처짐을 갖다가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삼성전자가 그렇다고 해서 뭐 최근에 나왔던 별 이상한 소리들 나왔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뭐 디폴트 얘기도 나오고 별 얘기가 다 나왔지만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런 단계는 아닌데 시장에서는 이제 테크 기업들이 한번 기술적으로 처지기 시작하면 그럴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일종의 IT 계열에서 혁신성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보는 그렇죠. 얘기군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한테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모든 걸 다 기대를 접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번에 이제 전영현 부회장께서 이제 삼성전자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그 소통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과문도 발표하시고 그럼 문제를 알고 있으면 문제를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시간적으로는 뭐 여유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간이 있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내부 유보 자금은 충분히 시장 그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베이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는 AI 혁명의 그 초입이죠.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받더라도 이게 끝이 아니라 더 갈 수 있는 다른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투자의 초입 국면에서 투자가 조금 더 성숙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확산을 기대할 수 있는 거는 AI는 결국엔 AI 가속기에 의해 가지고 서버들을 만들어내고 이걸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확대가 되는 거는 온 디바이스 AI 그렇죠. 쪽으로 확장이 되는 결국은 거잖아요. 결국은 소비자 단에서 그게 다 확산이 돼서 대중화되는 거니까. 그쪽 디바이스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삼성이거든요. 그렇죠. 모든 거 다 하잖아요. 뭐 가전부터 휴대폰 뭐 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들이 가장 메인으로 생각하는 칩만 잘 만들면 그 다음 기회는 또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삼성전자를 우리가 이 상태에서 아 이제 삼성전자 이제 인텔 꼴 나는 거야 이렇게 볼 문제는 분명히 아니고 네.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종합 반도체 회사로서의 어떤 그것도 경쟁력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지금은 파운드리가 워낙에 부진하다 보니까 욕을 먹고 있는 분야긴 한데 또 삼성전자 갖고 있는 가전, 뭐 휴대폰 이런 게 좀 전반적인 모든 소비자 단의 어떤 제품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 이런 어떤 삼성전자 갖고 있는 딴 데가 못 갖고 있는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뭔가 매개체, 촉매제 같은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도 들리네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칩이 기술적으로 지금은 뒤처진 게 확인이 됐으면 최대한 빨리 캐치업을 하고 그걸 넘어서 가지고 과거의 위상을 회복을 하려고 그러면 다시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구축하는 정도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것만 대준다고 하면 지금 기본 베이스를 깔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려워도 몇 년 후에 온디바이스 AI가 확산이 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다시 한번 글로벌 리더로서 확 올라설 그렇죠. 수 있는. 그렇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 베이스는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기업의 어떤 체질을 다시 변화시켜가지고 본연의 삼성이 갖고 있었던 그 기본 어떤 마인드라고 할까요? 그런 정신을 갖다 회복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는 향후는 좀 이제 좀 길게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지금 시장에다가 지금 제시했었던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 문제라든지 이런 게 구체화된 게 아직까지는 보여진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쵸. 이거는 결국에는 4.4분기 실적까지도 연결이 될 것이고 내년 실적도 이연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좀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지금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뭐 던질 필요는 없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굳이 바닷권이라고 해서 삼성전자를 지금 뭐 산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저도 업계에 있는 입장에서 답답하고 좀 개인적으로 업계에 꽤 오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짜증스러운 요즘인데요. 그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리 시장만 좀 소외된 느낌이잖아요, 사실. 오늘 아까 저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기분이. 베트남 16%, 인도 15% 올랐는데 우리만 마이너스 1.2%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지금 아마 보시면은 러시아 다음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네. 러시아보다도 못할지도 모르고 사실은 중국이 갑자기 뭐 부양책 나오면서 튀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위치에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게 사실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정치권도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네. 시장에 대해서 사실은 이 금융시장이 활성화돼야지
국가의 경제 역시도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예, 그 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좀 예. 이래저래 좀 답답한 시장에서 특히 삼성전자마저 저러니까 예. 시장이 더 맞아요.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우리 시장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은 좀 말씀하신 대로 좀 답답하죠.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얘기하면 또 좀 가라앉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잘하는 것도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블랙홀이기 때문에 마저 이제 반도체 얘기를 좀 더 하면 HBM은 어쨌든 우리가 확고한 뭐 물론 SK 하이닉스이긴 한데 좀 이거는 우리가 좀 확고하게 좀 잡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HBM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 자체는 50%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과거 삼성전자가 누렸었던 지위를 일단 가지고 있다고 그렇죠. 보셔도 되죠. 예, 예.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뭐 블랙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25년도가 완판이 됐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오늘 나온 얘기는 저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내년도 투자 계획을 자본 지출을 이제 30% 정도 더 증액하는 거 뭐 그대로 간다. 그러니까 결국 가가지고 투자 안 줄인다. 계속 간다는 얘기죠. 네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니까 그럼 이제 HBM 수요는 꾸준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런티가 돼 있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내년 실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런티가 돼 있다라고 보셔도 되죠. 최근 엔비디아 주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잘 나가는 거 보면 오늘도 장중에 139.4달러인가요? 제가 지난번 6월에 고점이 140달러 조금 넘었던 거였잖아요. 거기 근접하는 걸 보면 그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소위 말하는 그 지난 6월에 골드만삭스에서 나왔던 AI 고점론 등등 이거는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HBM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통해서 이제 우리 SK 하이닉스나 이쪽에도 이제 네네. 그대로 그 훈풍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역설적인 얘기인데 걸리는 게 있어요.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를 하게 되면 아. 이제 결국 가가지고 엔비디아가 가장 원하는 건 삼성전자가 통과해주길 원하거든요. 그럼 이제 경쟁이 되니까 가격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있으니까. 단가를 낮출 수 있죠. 그렇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변수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동반 상승의 효과는 볼 수 있지만은 상승의 기울기는 조금 다를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참 이게 역설이네요. 이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조금 약해지는 거고. 예, 조금 이제 시간이 저희가 한 이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아서 다른 얘기를 그래도 좀 오늘 준비해 주신 게 있기 때문에 이제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가 이제 곧 우리가 이제 위고비 우리나라에서 출시가 된다고 그래서 요즘 비만 치료제 테마인데 이게 그동안에 일단 테마라는 거는 그동안에 기대감 때문에 이미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실제로 뭐 사실 소문에서 하고 뉴스에 팔라는 말처럼 막상 이제 딱 그 테마가 확정이 되면 또 이제 지지부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흔하게 볼 수 있던 패턴인데 비만 치료제 좀 그럴까요? 어떻게 보세요?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인류의 공공의 적 중에 하나가 이제 뭐 3대 적 중에 하나가 암 그리고 네. 당뇨, 비만 이런 쪽이기 때문에 네. 이제 지금 그 업계에서 예측하고 있는 거는 2030년 되면은 전 인구의 3명 중에 1명이 비만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 관련된 것들 때문에 이 시장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올라왔었던 그렇죠. 것도 사실이고 또 비만을 치료하게 되면은 사실 여타 질병을 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건 사실인데 우리나라 증시에서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이제 올랐던 거는 사실 플랫폼 기업들, 그러니까 롱액팅을 하는,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를 투여하는 기간을 약효 기간을 늘려가지고 투여 기간을 그 장기 지속형 치료제 네네네. 이런 쪽이죠. 네. 그런 쪽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많이 올랐고요. 실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움직였던 회사들은 생각처럼 많이 오른 회사는 없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게 한 가지 인지하셔야 되는 게 비만 치료제에서 위고비뿐만 아니라 뭐 마운자론이 뭐니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글로벌 블록버스터 제품들이 국내 상륙을 하면 국내에서 이 비만 치료제를 갖다가 신약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회사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게 시장의 메인으로 자리할 수 있겠느냐를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신약 개발, 오리지널 신약을 개발하는 쪽보다는 이런 플랫폼화 시켜가지고, 제형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약효의 지속기간을 늘리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협업할 수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오히려.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또 실제로. 거기에 포텐셜이 네.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 지금 현재 이제 뭐 그 소위 말해가지고 일라이 릴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 쪽하고 협업을 지금 얘기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회사들 중에서 실체가 나온다 그러면 그쪽과 관련돼가지고 조금 더 확산이 될 여지는 있어 보이고요. 네, 그건 또 맞는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인 게 지금 우리가 위고비나
잿바운드 같은 걸 만들 수는 없죠. 지금 당장. 일단 그거는 지나간 거고 이제 우리는 정말 편의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네네네. 그런 쪽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시간이라든가 어떤 그 투자비 차원에서도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말씀이 좀, 좀 와닿습니다. 우크라 재건주가 어제부터 조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저도 기사를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 트럼프가 또 좀 우세하다라는 분위기로 좀 돌아서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해리스가 되게 궁지에 몰려든 뭐 이런 식의 얘기들까지 나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이제 결국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워낙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요즘에 미국 대선 관련돼서 보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거 관련해서 기사가 난 게 있는데요. 그 챗GPT한테 물어보고 난 다음에 기사를 낸 게 있었는데 이것도 챗GPT한테 물어볼 수 있죠. 네네. 그런데 그 챗GPT조차도 예측 못 하겠다는 지금 나오네요 지금. 네네. 챗GPT도 예측 어렵다 그래요? 예, 지금 상황이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 해리스가 앞서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런데 미국은 사실은 다수 그 소위 말해서 다수 특 그 여론지지에서 앞선다고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각 그 주별 이제 그 1등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 주를 그 주에 투표권을 가져가는 그런 대의원들을 다 가져가죠. 네. 아, 폴리마켓에서는 오히려 지금 트럼프가 또 앞서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 가봐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시면 트럼프 관련주 또는 이제 해리스 관련주 해가지고 해리스 관련된 주식은 그린에너지 섹터 주로 얘기가 나왔었고, 그렇죠. 예, 신재생 그 다음에는 이제 저 전기차 얘기,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관련된 주식으로는 물론 이제 전통 화석연료 쪽도 있지만. 그 외에 뭐 방산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우선 저기 큰 그림을 놓고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최근에 보면은 얘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화석연료 쪽 관련되어 있는 화학업체들 이런 쪽 CEO들이 IRA 보조금 폐지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며칠 전에. 그래요? 약간 좀 역설적인 얘기인데? 왜냐면 그게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자기네들도 친환경적으로 이제 좀 변화를 하고 그렇죠. 화석연료 에너지 회사들이 그쪽만 계속 하는 게 아니죠. 신재생 에너지도 계속 투자하고 그러니까 하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트럼프의 지금 발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많이 바뀌어 있어요. 트럼프가 초기에 등장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대선 출마 선언하면서 얘기했었던 건 뭐냐면 미국 내에서는 전기차 생산을 아예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전기차는 중국에서나 생산하게끔 다 해버리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지금 발언을 보시면 전기차에 대해서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세게 부과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사람이 트럼프예요. 먼저 그렇죠. 한 사람이. 네, 네.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좀 달라지는 그런 거죠. 거거든요. 변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네. 이게 트럼프 성향 자체가 워낙에 세게 지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좀 있는데 지금 보시면 미국도 지금 허리케인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네. 이게 결국은 환경의 문제는 어쩔 수 없이 피해갈 그렇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해리스가 됐을 때하고 트럼프가 됐을 때하고 친환경 섹터의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큰 그림은 달라질 게 없다. 그러면 이제 이 대선을 앞두고 그럼 현금화 시켜놓고 어디가 되는지 지켜봐야 되느냐 아니면 뭐 트럼프 편을 들어가지고 트럼프 배팅을 해야 되냐 이런 쪽보다는 저는 대선 앞에서 어느 정도 올라있는 상태라고는 비중 조절을 좀 해가지고 비중을 좀 줄여놓든지 불안하면은 아니면 확신이 있으면 그건 유지하셔도 상관은 없지만은 일정 부분 좀 현금은 좀 챙겨놓고 비중 조절 해놓으신 다음에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방향성이 정해지면 거기에다 더 배팅을 하시는 전략도 방법인 거지. 아 이건 뭐 해리스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친환경 관련돼 있는 그린에너지라든지 뭐 전기차라든지 이쪽은 다 비워버리고 트럼프가 될 것 같으니까 뭐 석유 뭐 이쪽 유전개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그 예. 전통적인 산업적으로 올인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배팅하시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이게 자산 배분을 되게 잘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한쪽의 몰빵은. 네, 지금은 네,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그럴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돼도 상관없는 섹터도 있잖아요. 네. 바이오라든지. 아까 뭐 방산이 트럼프 쪽이라고 시장에서는 예상하지만 사실 해리스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방산 쪽 섹터라든지 이런 쪽들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하면요. 마지막 질문은 역시 이제 방향성 얘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10월 달은 미국의 이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이 된 해기 때문에 이제 빵빵하게 이제 뭐, 이를테면 이제 뭔가 자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긴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과거에도 굉장히 괜찮았던 시기고, 지금 이번에는 또 그냥 대선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요즘에 보면 실제로 시장 계속, 뉴욕 시장 계속 좋고요. JP 모건이 얘기를 한 걸 보니까 연준이 물가 하락과 경제 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사실 이런 뭐 찬사까지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증시 오늘까지 5일째 상승하고 있고, 이쯤 되면은 되게
뭐 불안불안하면서도 계속 미국 시장이 가니까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이렇게 계속 가나보다 이런 생각들 좀 드실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시장이 좀 더 간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10월장 전망을 하면서 9월은 유동성이 좀 수축되는 그러니까 이제 세금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면 10월은 다시 유동성이 풀리는 장이기 때문에 좋을 거다. 더군다나 중국이 경기 부양책까지 내놓은 상황이니까. 그런데 한 가지 좀 기우면 기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만 또 소외되는 거 아니냐 이러다 좀 기분 나쁜 얘기지만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지금 현재 실제가 그렇게 되고 있죠.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쳐다보고 있으면 지금은 굿 이즈 굿이고 배드 이즈 굿이에요 지금. 모든 걸 좋게 다 해서 좋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예. 그런 흐름에다가 그 베이스에는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옐런 장관이 이미 유동성을 지금 투기 시작한 상황이고요.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효과 역시 당연히 이제 시장의 어떤 기대감을 부추기는 그렇죠. 측면이 분명히 있고 예. 여기에다가 지금 사실 실업률이라든지 고용 관련된 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부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의 지표를 갖다가 좀 마사지한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좋아요. 그러면 이건 시장을 당분간은 끌고 가겠다는 의사가 확실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걱정을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지금 사실 고민스러운 거죠. 우리도 뭔가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인데 조금 답답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도 좀 속상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10월장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보다는 환경적으로는 편안한 장이 되는 건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우리 실적 시즌 이제 곧 하잖아요. 이제 삼성전자 이제 잠정 실적 나왔으니까 이사님도 별로 기대 안 하세요? 뭐 기대 안 한다는 얘기들이 자꾸 나와서 기대를 할 만한 요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현대차 요즘 뭐 실적 좋다고 하지만 현대차 실적도 서프라이즈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환율이 좀 9월 말 이후로 환율 다시 크네요. 거기다가 이제 실제 판매량도 약간 줄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이 늘어도 아주 소폭 늘거나 뭐 그냥 이분한 수준 정도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아주 뭐 드라마틱하게 나올 수 있는 섹터는 별로 보이질 않다, 않는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미국장은 지금 바이오가 주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시장을 보면은 시장을 끌고 가 있는 것 한 축이 지금 바이오예요. 현재로서는 그렇죠. 네, 그건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낮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딴 거를 좀 대체할 만한 예를 들어서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상반기 때랑은 확실히 분위기가 많이 다른 그런 상황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영훈 이사님하고 시장 얘기를 전반적으로 다뤄봤습니다. 근데 또 장이 좀 나쁘다가도 또 좋아지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이클을 타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무겁게 생각하지만 마시고 좀 이럴 때는 그냥 뭐 이렇게 감정의 변화를 그냥 중립으로 딱 놓으시고 그냥 차분하게 보시는 이런 어떤 시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이영훈 이사님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